은메달이라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자, 음악도 이제 반젤리스의 천국과 지옥이라든가 할아버지의 시계, 뭐 기타 여러 가지 네. 음악을 섞어서 편곡을 했다고 합니다. 시계 차인벨 소리죠. 네. 리프트는 네. 빠지지 않고 나오는군요. 아, 저렇게 유연하게 평균 잡기까지 네. 아, 잘했습니다. 체조의 요소까지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계 초침 모양을 냈어요. 네. 할아버지의 시계에서 많이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초침이 돌아가는 네. 소리를 발가락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군침이 움직입니까? 아, 안무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참 네, 신선하지 않습니까? 해석 사용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휘교 동작이 이어지는데요. 네. 다시 리프트 동작. 네. 일곱 명 선수가 한 명을 리프트를 했습니다. 깨우려 바치겠습니다. 아주 코믹한 연기였어요. 표정들 보세요. 네. 아주 코믹한 표정. 다리 여덟 명의 각도가 아주 잘 맞죠. 네, 마치 45도 라인. 뭐 이 정도면은 사실 그렇죠. 소스라기보다는 아주 그 고차원의 예술의 경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관이 이제 그 공명이 되기 때문에 네. 에코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네. 실내 음악관처럼 음향 효과만 좀 더 잘 그렇죠. 살릴 수가 있다면은 무대에서 보는 발레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물과 어울려서 하니까요. 네. 근데 음향이 조금 소리가 울려서 말이죠. 그런 것이 좀 아쉽죠. 네. 네. 아주 돌고래가 솟아오르듯이 멋진 연기입니다. 선수들 표정 아주 좋습니다.
합니다. 네. 네. 아, 열광적인 네.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리즈 프라이스 코치, 슐라 크라슨 코치 아주 만족해합니다. 음악의 해석이라든가 사용, 표현 방식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카보디아스, 트로르노, 타이존, 라이트, 노르망, 가르소, 테섬, 트레이스 8명의 선수들. 자, 어떤 그 소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재 선택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초침이나 분침을 뭐 형상화한다든지 말이죠. 소재 선택, 또 음악 여러 군데에서 좀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이 이제 분침이 움직이는 장면을 네. 좀 형상화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코치 두 사람에서 네. 음악 구상이라든가 루틴 안무라든가 모든 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세분화가 되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상까지 말이죠. 네. 사실 어릴 때부터 요새는 뭐 다 악기들을 다 다루니까 젊은 그렇죠. 세대가 네. 말이죠. 네. 참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음악이 이제 생활화가 돼야 되고 네. 동작 발레라든가 네. 그런 것도 평소에 생활화가 돼야 되겠어요. 자, 9.9를 준 심판이 크리스 심판 네. 9.7이 러시아 미국 심판 아무래도 조금 견제를 하죠. 예술적인 인상도 9.8부터 미국을 이겼습니다. 멕시코 프랑스가 9.6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위가 됩니다. 97.253 0.130 차이로 미국을 따돌리고 1위로